안녕하세요. 이익훈어학원 이익 토익 담당하고 있는 유승원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5년 1월 정기 토익 대비 문법편 문법 문제 20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토익을 처음 하시는 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 문법 문제 잘 풀 때 이제 명심해야 될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문법 문제를 잘 푸는 사람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해석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해석을 어느 정도로 해야지 문법 문제가 풀려요. 해석은 전혀 안 되는데 문법 문제를 풀려고 하면 아주 쉬운 문제, 10문제 이하의 문제만 풀 수 있습니다. 문법 문제와 어휘 문제가 거의 비슷하게 절반절반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52문제죠. 8, 5, 6에서 52문제 중에서 절반이면 26문제 정도가 될 텐데, 문법 문제가. 그 중에 10문제는 쉬운 문제거든요, 아주. 그런 문제를 제외하고는 잘 못 풀게 돼요. 그러니까 문법 문제에서 좀 제대로 맞추고 싶으면 해석을 좀 잘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해석 실력을 키우려고 해야 돼요. 물론 그러려면 어휘도 많이 외워야 되고요. 그렇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해석을 잘할 때 어휘하고 필요한 게 문법이에요. 근데 문법에서 전체적인 문법을 다 아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구조를 알고 있어야 돼요. 영어 문장에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 구조를 파악하는 능력이 있어야지 제대로 된 해석을 하게 돼요. 두리뭉실 때려 맞춰서 하는 해석은 필요 없습니다. 이게 무슨 탐정시험도 아니고 추리 이런 건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구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구조를 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못 보는 분들은, 볼 수 있는 분들은 상관이 없죠. 그러면 어휘만 안다면 그러면 쉽게 토익 점수가 나와요. 문법편에서도. 그런데 그게 안 되어 있으면, 해석을 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바탕인 구조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그 구조를 반드시 파악하는 힘을 길러야 돼요. 혹시 구조를 못 보는 분들은요, 학원 다니는 게 제일 좋죠. 그럴 수 없는 분들은 지금 저희 학원에서 무료 동영상으로 문법편 올리고 있잖아요. 제가 찍고 있는 거, 그걸 들으세요. 물론 지금 다 올라가진 않았지만 거의 이제 20강 가까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만 봐도 구조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보시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1번 문제, 문법 문제 볼 때 보기 항상 먼저 보셔야 돼요. 어휘 문제도 마찬가지고 보기 먼저 봅니다. 보기를 보면 A, B, C, D 딱 봤을 때 themselves, their, them, they죠? 이거 대명사들이죠? 대명사 문제예요. 대부분 이렇게 나오는 건 대명사 격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they의 경우에는 주어 자리에 쓰고 their의 경우에는 소유격이니까 명사 앞에 써야죠. 그렇죠? 소유격은 명사 앞에, 댐은 목적격으로 동사나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는 겁니다. 그렇죠? 동사는 동사의 목적은 동사 뒤에 있고 전치사의 목적은 전치사 뒤에 있겠죠. 이런 것들. 그리고 themselves는 제기 대명사 또는 셀프 대명사라고 하죠. 이건 이제 용법이 좀 특이한 경우죠. 쓰는 자리는 두 가지 자리. 목적어, 동사의 목적어나 전치사의 목적어나 또는 부사 자리에 쓰는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면요, 빈칸 자리가 sending이라는 동명사 뒤에 동명사의 목적어 자리예요.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목적어 자리에 쓸 수 있는 themselves나 them 둘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나머지는 정답이 될 수 없죠. 그렇죠? 반면에 이제 이 둘 중에서 뭐가 답인지 골라내는 방법은, 제기대명사를 고를 때는 반드시 규칙이 있어요. 규칙이 뭐냐면 빈칸에 들어가는 제기대명사와 같은 것이 주어가 돼야 돼요. 따라서 sending의 목적어 자리에 self가 들어가는 대명사를 쓰고 싶으면 sending의 의미상의 주어가 self와 같은 명사가 돼야 돼요. 그럼 이제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employees are expected to ensure the accuracy of their reports. 보고서의 정확성을 확실하게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직원들은 자신들의 보고서의 정확성을 확실하게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직원들이 보내기 전에요. 뭘 보내는 거죠? 경영진들한테 뭘 보내겠어요? 뭘? 당연히 리포트를 보내겠군요. 그러면 보내는 사람들은 직원들이고요. 그리고 보내는 것은 리포트가 되는 거니까 주어랑 목적어랑 같지 않죠. 이런 경우에는 셀프 대명사 쓰면 안 됩니다. 따라서 C번의 댐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직원들이 보고서를 보내기 전에 정확성을 확실히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요.
어느 정도 해석을 해보셔야 돼요. 제기대명사 문제와 목적격 대명사가 나왔을 때는 해석을 지금처럼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을 경우에는 해석을 해봐야지 문제의 답을 맞출 수 있습니다. 2번 문제로 가죠. 자, 2번 문제 품사 문제에 커뮤터 통근자죠. 출퇴근하는 사람들 멀리서 대부분 커뮤티드 과거분사나 과거동사 커뮤팅은 동명사나 현재분사죠. 커뮤트가 통근하다 동사입니다. 지금은 동사 will provide 뒤에 나왔으니까 그죠? 동사를 또 쓸 필요는 없죠. provide 이 문제를 쉽게 맞추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provide라는 동사의 수거를 좀 알고 있어야 돼요. provide A with B 그죠? 지금 보면 뒤에 with가 나왔잖아요. A에게 B를 제공하다예요. 그래서 provide A with B 할 때 이 A 자리에는 누구누구에게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사람 명사가 잘 나옵니다. 따라서 여기서 지금 명사 커뮤터가 정답이 되겠죠. 가끔 이제 틀리는 분들은 커뮤팅 ing로 끝나는 게 명사다라고 해서 이걸 골라서 틀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문법적으로는 크게 하자가 없을지 모르지만 해석상 말이 안 됩니다. 해석상 그렇죠? 그래서 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본격적으로 문제 풀기 전에 그랬잖아요. 해석을 잘하는 사람이 문법 문제도 잘 푼다고요. 그래서 해석 실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단어와 수거를 외우는 거라는 거죠. 3번 문제로 가죠. 3번 문제는 동사 형태 문제입니다. A, B, C에 있는 단어들이 이제 동사처럼 생겼잖아요. 그렇죠? A번에 instruct, 지시하다. 그렇죠?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단순현재의 모습을 갖고 있죠. 두 번째 거는 미래 시제를 갖고 있고요. 세 번째는 미래 완료고 네 번째는 과거 시제입니다. 물론 instructed의 경우에는 과거도 되지만 과거 분사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동사가 정말 이렇게 보기 중에 하나라도 동사가 아닌 단어가 있으면요. 동사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부터 먼저 확인하는 겁니다. 무조건 시제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문자에서 문제를 보면 그렇죠? 앤토니 빈셀로 주어죠. From Bismarck Engineering Incorporated, blank, IT staff on the proper procedures for updating software on the company's main server next week. 문장을 다 끝까지 읽었죠. 그 동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동사를 쓸까 안 쓸까는 문장을 끝까지 읽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간만 읽다가 아유, 중간만 읽다가 끝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틀려요. 그래서 보기에서 동사 쓸까 동사 아닌 것 쓸까 할 때는 문장을 끝까지 꼭 읽을 것. 지금은 문장을 끝까지 읽었는데 동사가 없었으니까 넷 다 동사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 동사 문제가 나왔을 때는 동사 형태 문제가 나왔을 때는 크게 세 가지를 물어봐요. 하나는 시제를 물어보기도 하고요. 능동 수동을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일치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수일치라고 하는 것은 주어가 단수냐 복수냐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주어가 지금 앤토니 빈셀로 단수잖아요. 그럼 단수동사를 쓰셔야 돼요. 그러면 A번에 instruct는 쓰면 안 되죠. 왜? 주어가 단수일 경우에는 동사에다 S를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A번은 오답입니다. B, C, D는 주어가 단수일 때 다 쓸 수 있는 동사니까 답이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수일치는 이제 해결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나머지 셋 다 능동태죠. 따라서 이제 능동이냐 수동이냐는 고민할 필요가 없고 시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시제 중에서 어떤 걸 고를 것인가 고민해야 되는데 시제 문제가 나올 때는 대부분 힌트가 있어요. 어떤 힌트가 있냐면 언제 했다 또는 할 것이다 이거잖아요. 이 두 가지는 할 것이다라고 해석하고요. 그리고 과거는 했다라고 해석해야 되니까 문장을 보면 맨 끝에 next week 있었어요. 시제와 관련된 단어죠. 그래서 다음 주에 할 겁니다니까 답은 B 아니면 C예요. 미래 아니면 미래 완료입니다. 자, 토익 시험에서 미래를 쓸까요? 미래 완료 쓸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요. 웬만하면 답이 미래 시제가 답입니다. 미래 완료가 답이 되지는 않나요? 미래 완료가 답이 될 때는 좀 복잡해요. 미래 시제인 경우에는 미래를 나타내는 단어만 있으면 무조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나 대부분. 반면에 미래 완료는 좀 까다로워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미래 완료를 쓸 때는 반드시 비교하는 또 다른 미래의 사건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장 안에 미래의 사건이 또 다른 게 하나 더 있지 않으면 미래 완료 쓸 수 없습니다. 그럼 지금 이 문장 안에서는 또 다른 미래를 나타내는 사건이 없어요. 그래서 미래 완료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 말을 듣고 완벽하게 이해한 분들은 항상 또 다른 사건이 있나 찾아보시고요.
지금 제가 한 말이 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요, 그럴 경우엔 그냥 미래와 미래 완료가 나오면 미래를 찍으세요. 맞을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문장을 보면 또 다른 사건이 없는지 사실은 다 읽어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어느 정도 해석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해석을 해보면, 비스마크 엔지니어링에서 온 앤토니 빈셀로가 저 will instruct IT staff, IT 직원들을 교육시킬 겁니다. On the proper procedure, 적절한 절차에 대해서 말이죠. For updating software, 저 무슨 절차냐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하는 것에 대한 절차를 설명하는 거죠. On the company's main server, 저 뭐에 대한 소프트웨어냐면 회사 메인 서버에 대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하는 걸 업데이트하는 것에 대한 절차를 설명하는 거고요. 다음 주에 할 것입니다. 따라서 또 다른 사건은 없는 거죠. 그렇죠? 교육하는 거 이외에는. 죄송합니다. 4번 문제. 4번 문제는요. 역시 품사 문제고 requirement, 요건이라는 명사예요. 그렇죠? 요건. require는 요구하다, 동사죠. required는 과거 동사도 되고요. 과거 분사도 돼요. 과거분사로 뜻은 이제 요구되는 또는 필수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requiring은 현재분사 또는 동명사겠죠. 지금 보시면 전치사 of 뒤에 빈칸이 왔고 뒤에 명사가 있어요. 자, 이 경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형용사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명사 앞이니까 동명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동명사는 전치사 뒤에 들어갈 수 있고 동명사 뒤에는 목적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종류가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답은 동명사의 모습을 하고 있는 requiring이나 또는 형용사의 모습을 하고 있는 분사, 과거분사와 현재분사는 형용사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required 아니면 requiring이 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가 답인지는 사실은 해석을 해보셔야 돼요. 자, list of가 나왔죠? list of 다음에는 대부분 동명사가 잘 안 나옵니다. 명사가 나와요. 그래서 a list of document, 서류의 리스트예요. 서류의 리스트. 그래서 동명사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a list of 때문에. 이건 해석해서 이제 맞히는 거거든요. 뭐의 명단을 하는데 뭐 하는 것의 명단, 이건 잘 안 나온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동명사 잘 안 나오고 명사 나와요. a list of 명사. 그러면 저 여기에 들어갈 다큐먼트를 꾸며줄 형용사를 골라야 되는데, 자, 토익 시험에서 이런 문제가 나와요. 명사 앞에 형용사로 과거분사로 쓸까요? 현재분사 쓸까요?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외우는 겁니다. 뭘 외워? 이전 시험에 나왔던 것들을. 예를 들어서 이전 시험에 나왔던 ing나 죄송합니다. ing나 ed꼴의 단어들을 보여드릴게요. 이전에 나왔던 게 저, 예를 들어서 명사 앞에 쓰는 것들이에요. written 저, 이렇게 쓰여진 delivered, 배달된, expected, 예상된, 이런 것들이 이제 명사 앞에 나와도 분사예요. 무조건 얘네가 답입니다. 그렇게 푸는 거예요. 토익책에 다 정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부분 다 지금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집에 다 토익책이 한 권씩은 있을 겁니다. 그 책에서 분사편을 가시면요. 분사 모습을 하고 있는 형용사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걔가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반드시 이 둘 중에 하나가 시험에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required가 시험에 나왔던 단어예요. 그래서 required가 답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명사 앞에 분사가 나오면 항상 과거분사가 답입니다. 이렇게 이상하게 알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명사 앞에 현재분사가 답인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lasting. lasting 명사. challenging 명사. 그렇죠? 도전적인, demanding 까다로운 명사.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remaining 명사. 이런 것들 명사 앞에 ing꼴 쓴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과거분사가 답이다 또는 현재분사가 답이다 이게 아니라 시험에 나왔던 것들 저 ing꼴이나 ed꼴 나왔던 단어도 있으니까 걔네들 외우세요. 그게 문제를 푸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5번 문제. 자, 5번 문제 보니까 역시 품사 문제인데 are secured 수동태 동사죠. securely 부사고요. secure 확보하다라는 동사예요. 자, s가 붙어 있잖아요. 원래 securely 확보하다라는 동사도 있고요. 안전한이라는 형용사도 있습니다. 근데 동사에 대한 s를 붙일 수 있지만 형용사에 대한 s를 붙이지 않죠. 그러니까
C번에 있는 Security는 동사로 생각하는 겁니다. D번의 Security는 보안이라는 명사. 그래서 품사를 뭐 쓸 건지 골라야겠죠. 그래서 일단 make sure, 맨 앞에 make, 동사가 있어요. 명령문이라는 거죠. make certain to 부정사 또는 make sure to 부정사 같은 말이고요. 반드시 to 부정사하다. 그래서 attach the latch, 걸쇠죠. 걸쇠를 부착해 주세요. at the front of the trailer, 트레일러 앞쪽에다가 걸쇠를 부착해 주세요. 그 다음에 빈칸 왔어요. 지금 보시면 이제 make sure 뒤에 to 부정사가 끝까지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금 let's가 attach의 목적어고요. at the front 전치사구 나왔죠. of the trailer 전치사구 나왔죠. 이 뒤에 동사가 또 올 수는 없겠죠. 동사가 이미 make가 있는데 또 오면 접속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동사들은 다 지웁니다. 그렇죠? 그리고 명사의 경우에는 명사를 영어에서 쓸 때는 주어나 목적어 보호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주어나 목적어 보호 전치사의 목적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명사 쓰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복합명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복합명사가 될 때는요, 트레일러 시큐리티라는 단어가 있어야 되는데 복합명사로 그런 단어가 있을 때는 정답이 되겠지만 없으면 오답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복합명사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 복합명사 씁니까? 외우는 겁니다. 대부분의 토익 어휘장에는요 복합명사들을 정리해놔요. 그걸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외운 것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토익은 기출 단어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 기출 단어들이 여기서 말한 게 아니군요. 어휘편에서 말씀드렸었던 건데 기출 단어들이 다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기출 복합명사를 외우면 그게 나중에 다시 또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답을 맞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안 외운 것들은 괜히 문법의 기본적인 구조를 깨면서 일부러 복합명사 만들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합명사가 없어서 오답. 저 반면에 부사는요. 부사는 저 목적어 뒤에 문장 뒤쪽에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목적어 나왔으니까 to 부정사의 목적어 나왔으니까 전치사구 전치사구 그 뒤에 부사 얼마든지 쓸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securely 저 단단히 저 이게 정답입니다. 6번 문제로 갑니다. 6번 문제 전치사 어휘 문제고요. to, between, over, by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치사 문제가 나왔을 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수거. 이건 이제 외우셔야 돼요. 전치사 수거. 그 다음 두 번째는 전치사 뒤에 명사가 있어요. 그 전치사 뒤에 명사와 잘 어울리는 전치사 고르는 거예요. 전치사 뒤에 명사와 잘 어울리는 전치사 고릅니다. 세 번째는 두 가지라고 했는데 하나 더 있군요. 전체 문장 해석해 보셔야 돼요. 전체 문장 해석. 여기서는 글쎄요. 수거라고 할 수도 있고요. 뭐 굳이 수거라고 안 해도 되긴 하지만 또 하나는 이제 전체 문장 해석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같이 걸려가는데 그러니까 제가 수거이면 사실 전체 문장 해석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제가 수거라고 할 수도 있기도 하고 이렇게 말을 흐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완벽한 수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문제를 푸는 포인트는 앞에 보니까 수동태 동사가 있어요. was renewed. 그죠? 수동태 뒤에 전치사 뭐 쓸까요? 근데 여러분들 수동태 뒤에 제일 잘 나오는 전치사가 뭐죠? 그렇죠. by죠. 물론 항상 by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동태가 능동태에서 변했기 때문에 능동태의 주어가 수동태에서는 by 명사로 바뀌기 때문에 수동태 뒤에 by가 잘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by가 답이 되는 게 아주 높아집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문장 전체를 해석해보라고 또 했던 거예요. 그럼 미스터 에반스에 의해서 검토가 되어집니다. 뭐가? 쉬핑 컨트랙트, 배송 계약서가 검토되어집니다. 말 적당하죠? 해석 자연스럽죠? 그래서 정답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수동태 뒤에 전치사 뭐 쓸까 했을 때는요 원래는 이제 수거이거나 아니면은 일반적인 by를 쓰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7번 문제로 갑니다. 7번 문제 동사 형태 문제군요. A번의 focus는 동사로 초점을 맞추다, 뭐뭐에 집중하다 또는 명사도 있어요. 집중, 초점, focusing은 동명사나 현재 분사가 되겠죠. 3번의 will focus와 D번의 have focused는 동사입니다. 미래 시제와 완료 시제. 그러니까 지금 A하고 C, D는 동사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동사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먼저 보세요. The board of executives, 저 이사회가 plan, 계획하다, 동사가 나왔어요.
to develop a new ad campaign blank on engaging a younger consumer base. 끝까지 읽었는데 동사가 있고요. 문장에 접속사는 없어요. 그죠? 그러면 동사를 또 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동사를 또 쓰고 싶으면 접속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따라서 동사들은 다 지워야 돼요. 그러면 명사나 동명사, 현재 분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답은 A 아니면 B예요, 무조건. 그럼 일단 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지 보세요. 명사를 쓸 때는 제가 그랬잖아요. 주어나 목적어, 보어, 전치사의 목적어로 쓰는 거라고. 지금 보면 develop 뒤에 to 부정사 develop의 목적으로 new ad campaign, 광고 캠페인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다 명사 또 쓰면 복합 명사가 되는 거죠. 저 광고 캠페인 focus 이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복합 명사로.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답은 동명사는 현재 분사가 되겠죠. 동명사는 원래 명사 뒤에 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명사와 마찬가지로 현재 분사는요 명사 뒤에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이 B번이 되는 겁니다. 명사 뒤에 오는 현재 분사는 명사 뒤에서 명사 수식하는 거고요. 이 경우에는 관계대명사 절이 관계사 절 또는 형용사 절이라고 하죠. 그 절이 짧게 줄어든 게 형용사인 분사가 됐을 때 명사 뒤에 위치하게 되는 겁니다. 8번 문제 보겠습니다. 8번 문제가 가장 이제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품사가 보기에 나온 단어들의 품사가 여러분들이 대부분 잘 구별이 안 되는 것들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보기 하나씩 보면 A번의 리틀의 경우에는 품사가 적은이라는 형용사가 있고요. 거의 없는. 그 다음에 부사로 거의 안타, 아주 적게 이런 뜻이 있고 그 다음 대명사가 있습니다. 너는 대명사만 있어요. 너네 형용사형은 노입니다. 노가 형용사형이고 대명사는 넌입니다. 레스는 리틀의 비교급이죠. 그래서 여기 나온 형용사나 부사, 대명사의 비교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형용사도 있고 부사도 있고 대명사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명사로는 잘 쓰이진 않지만 형용사나 부사, 대명사로 다 쓰일 수 있어요. 그 다음 D번의 few는 few의 비교급이에요. 원래 few가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고 대명사도 됩니다. 그래서 few도 형용사, 부사, 대명사가 다 돼요. 자, 그러면 일단 빈칸에다가 품사가 뭐가 적당한지 찾아야 되는데 문장을 보시면 Most drivers will find the QS80 hybrid on each car to handle, but those blank experienced with stick shifting can switch to an automatic transmission. 자, 여기 most drivers will find라는 주어 동사가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but이라는 등이 접수사 다음에 뒤쪽에 can switch라는 동사가 또 나왔어요. 따라서 문장에 이제 주어 동사가 두 번 나오는 구조예요. 당연히 등이 접수사 but 뒤에 나오는 those부터 shifting까지가 주어에 해당되는 거겠죠. can switch에, 그죠? 그런데 주어가 되려면 명사나 대명사여야 되잖아요. 보기에서 stick shifting은 전치사 with의 목적어니까 이 부분은 전치사 구고요. experienced는 명사나 대명사로 보이진 않죠. 그래서 아닐 거고, 주어가 아닐 거고 those blank가 주어에 해당되는 부분일 거예요. 그죠? 그러면 도즈는 두 가지 품사가 있습니다. 저것들, 저 사람들이라는 대명사가 있고요. 저라는 형용사도 있어요. 근데 도즈가 형용사일 때는 뒤에 꼭 명사가 와야 되거든요. 뭐는 오면 안 되냐면 대명사는 오면 안 돼요. 왜? 대명사 앞에 형용사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기에 있는 단어들은 도즈가 형용사면 명사여야 되는데 왜냐면 주어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 보기에는 명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명사가 없으니까 얘네들을 대명사로 생각하면 안 돼요. 보기에 있는 단어들을. 그렇죠? 그럼 도우즈가 형용사가 아니라는 얘기가 되겠죠. 왜냐하면 보기에 명사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럼 뭐가 돼요? 도우즈가 대명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빈칸부터 shifting까지는요. 주어인 도우즈를 수식하는 형용사인 분사예요. 너무 지저분하니까 잠깐 지울게요. 그죠? 빈칸부터 스틱 시프팅까지가 도우즈를 수식하는 형용사인 분사입니다. 그리고 빈칸에 그럼 다 들어가는 단어는 experienced를 꾸며주는
부사가 적당해요. 그래서 아까 보기에서 little도 부사가 있었고 less도 부사가 있었고 fuel도 부사가 있었죠. 그래서 experience를 꾸며주기 적당한 부사 쓰시면 돼요. 그래서 little은 거의 없는 뭐 이런 거거든요. 거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 이렇게 되겠고 no는 대명사니까 안 되겠고 less는 더 적은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 fuel은 experience를 꾸며줄 수 없어요. 수가 적게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D번의 fear는 답이 아닐 것이고 그렇죠? little하고 이제 less가 답일 텐데 해석상 이제 고르기엔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그죠? 근데 기본적으로 little은 과거분사를 잘 꾸며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experience도 꾸며준 단어가 아니라서 답이 아니에요. 이건 문법으로 하긴 되게 힘들고요. 일반적으로 less experienced, 덜 경험이 있는 이 말은 많이 쓰는 말이거든요. 이 표현을 알고 있어야지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stick shifting은 기어 변동, 자동차 기어 변동에 경험이 덜 있는 사람들은 automatic transmission, 자동 기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9번 문제로 갈게요. 9번 문제는 또 품사 문제예요. capable, 형용사죠. 능력 있는, 할 수 있는. capability는 명사고요. C번의 capabilities도 명사인데 capability는 가산명사입니다. 가산명사가 뭘 의미하죠? 셀 수 있는 명사죠. 셀 수 있는 명사는 단수 복수로 나눠지죠. 그래서 가산명사 단수일 때는 반드시 앞에 어나 더 같은 한정사 써줘야 돼요. 뭐 관사하고도 하지만 더 말고 소유격 같은 거 써도 되거든요. 이런 게 다 한정사예요. 이런 게 있을 때만 단수 형태로 쓸 수 있고요. 이런 거 쓰지 않고 싶으면 복수 형태로 쓰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capability의 경우에는 단순데 앞에 another가 없으니까 답이 될 수 없는 거겠죠. 그렇죠? 반면에 이제 capabilities는 복수니까 상관이 없어요. 한정사가 없을 때도 capability는 능력 있게라는 부사가 되겠죠. 일단 형용사나 명사, 부사 중에서 고르셔야 되고요. 전치사 with 다음에 꼭 뭐가 필요하죠? 전치사의 목적은 명사가 필요하죠. 빈칸 다음에 greater than 비교급 나왔네. 그러면 여기에 전치사 위드에 대한 목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명사가 정답이니까 C번의 capability, 복수 명사가 정답이겠죠. 10번 문제로 갑니다. 10번 문제는 동사 형태 문제네요. 자, has been donated. 현재 완료 수동태네요. B번은 현재 수동태, is donated. C번은 was donated, 과거 수동태고요. D번은 had donated, 과거 완료네요. 능동태고죠. 능동태는 뭐 따로 능동이란 말 붙이지 않죠. 그냥 과거 완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요, 지금 네 개 다 동사니까 여러분들이 동사가 필요한지는 찾을 필요가 없어요. 네 개 다 동사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아까 제가 그랬죠. 동사 형태 문제는 첫 번째 수일치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수일치는 주어가 Woolworth Corporation 단수잖아요. 단수일 때 쓸 수 있는 동사 고르셔야 돼요. A, B, C, D 넷 다 주어가 단수일 때 쓸 수 있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됐고 두 번째 능동 수동을 보세요. 자, 능동 수동 고를 때 지금처럼 동사 뒤에 30% of its annual profits 목적어가 있죠. 동사 뒤에 목적어가 있는 경우 목적어는 별게 아니라 그냥 동사 뒤에 있는 명사가 목적어입니다. 동사 뒤에 명사가 있을 때는요 90% 능동태가 답이에요. 왜? 수동태는 동사 뒤에 목적어가 나오면 안 됩니까? 그럴 경우에는 주다라는 수여동사라고 하죠. 수여동사가 수동태가 됐을 때만 수동태 뒤에 명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대부분의 동사들은 능동태일 때만 동사가 뒤에 목적어인 명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네이트는 뜻은 기부하다의 뜻이지만 수요동사는 아니에요. 수요동사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사형식 동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형식 동사가 이제 기부거든요. 주다. send, 보내주다. 또는 grant, 수여하다. 이런 류의 동사가 해당되고요. donate는 사형식 동사가 아닙니다. 따라서 뜻은 뭐 주다와 비슷하지만 수동태 뒤에 명사가 안 나와요. 따라서 수동태는 다 틀립니다. 수동태 있는 것들은 다 틀리니까 답이 D번의 head donated, 능동태가 정답입니다.
이거는 시제로 푸는 게 아니라 능동수동으로 푸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11번 문제로 넘어가죠. 11번 문제 전치사 문제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전치사 문제 풀 때는 제가 수거이거나 또는 뒤에 있는 명사랑 어울리는 걸 보려고 했죠. 지금 보면 6pm 6시가 나왔어요. 6시 앞에 잘 나오는 전치사가 뭐죠? 그렇죠. at입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시간 명사 중에서 시간의 명사의 단위가 작으면 at을 쓰고요. 시간의 단위가 하루, day 같은 하루면 on을 쓰고 그 다음 하루보다 크면 in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지금 여러분들 1월달 하면 January잖아요. January. In January, 1월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On Monday, 월요일에 이런 식으로 하루면 on, 하루보다 큰 것들은 in, 그죠? 하루 안에 보다 작으면 at입니다. at, 그래서 5, 5시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6pm, at을 써야 되는데 보기에 at이 없어요. 이럴 때 많은 분들이 at이 없다고 자, in을 갖다 쓰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시간의 단위가 작으면 at밖에 못 써요. in 쓸 수 없습니다. between이나 over 같은 거, for 같은 거 써야 되는데 between의 경우에는 뒤에 복수명사가 나올 때 쓰는 거예요. 아니면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에 이렇게 지금은 6시만 나온 거기 때문에 between을 쓸 수 없어요. 복수도 아니고 A and B 형태도 아니기 때문에 안 됩니다. over은 뭐뭐에 걸쳐서 라는 뜻이 있죠. 그리고 for의 경우에는 뭐뭐 동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for이 뭐뭐 동안이라는 뜻일 때는 뒤에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요? 기간을 나타내는 명사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처럼 6pm 나오면 4를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4를 안 쓴단 말이죠. 그래서 in 써서 틀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요. 뒤에 있는 명사를 보고서 푸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뭘 보고 풀어? 앞에 있는 is set을 보고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거의 수거처럼 외우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is set 하면은 정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같은 말로 비스케줄드입니다. 비스케줄드. 그래서 여기 주어 자리에 행사가 나올 거예요. 행사가 이 날짜에 잡힙니다라고 해서 뒤에 시간이 나와요. 그때 쓰는 전치사가 따로 있습니다. 어떤 전치사 쓰냐면 바로 for를 써요. Be scheduled for, be set for. 저 이 날짜로 시간을 잡다, 약속을 잡다예요. 그래서 사장의 스피치가 6시로 잡혀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답이 for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치사 문제 풀 때 뒤에 있는 명사를 보고서 푸는 방법과 그 다음에 수거로 푸는 방법, 그 경우에 대부분 앞에 쪽을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동사 또는 형용사 또는 명사에 따라서 뒤에 오는 전치사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은 be set 다음에 is set 다음에 오는 전치사가 for이다. 시간 명사 나올 때는 그걸 알고 있어야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12번 문제로 갑니다. 부사 문제고요. How 이거는 이제 토익 RC에서는 명사를 접사로 쓰이죠. 수는 곧이라는 부사고요. ever도 부사죠. 근데 ever를 쓸 때는 반드시 토익에서는 부정문에서 쓰거나 의문문에서 쓰거나 또는 if가 있는 문장에서 쓰거나 절에 if 절에서 쓰거나 아니면 최상급이나 비교급 나올 때 쓰거나만 쓰는 겁니다. well은 잘이란 뜻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조동사 will과 본동사 release 사이에 쓰는 부사를 고르는 문제거든요. 따라서 명사를 접사인 how는 쓰면 안 돼요. 그렇죠? how가 물론 부사이긴 하지만 실제로 품사가 하지만 how가 나오면 주어 동사 한 번 더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쓰면 안 되고요. 순이나 ever이나 where를 써야 되는데 자 부정문이나 의문문이나 if절이나 비교급 최상급이 없기 때문에 ever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순과 where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동사가 will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 will이 나왔잖아요. 그 경우에 잘 쓰는 부사가 바로 곧이라는 순이에요. 곧 뭐뭐 할 겁니다. 곧 배포할 겁니다. 뒤번에 외래는 잘 안 되나, 잘이라는 뜻은 안 되나요? 해석만 자연스러우면 괜찮은데 잘 배포할 겁니다 보다는 곧 배포할 것입니다가 훨씬 더 자연스럽죠. 13번 자 품사 문제 B 동사 뒤에 제일 잘 들어가는 품사는 형용사겠죠. 일반적으로
capability 능력이란 명사, capableness 이거 NESS 끝나도 명사예죠. 뜻은 저도 잘 몰라요. capability는 부사고요. LY로 끝났으니까 capable 형용사죠. 능력 있는. capable 다음에 전치사 of가 나오고 뒤에 동명사라고 합니다. capable of 동명사. 동명사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렇죠? 따라서 뒤에 보니까 of 동명사 나왔네요. 그러면 capable이 달리겠네요. 똑같은 뜻을 갖고 있는 형용사 able은 to 부정사가 오죠. 그리고 capable은 뒤에 of 동명사가 옵니다. 14번 문제로 갑니다. 14번 문제는요. 자, 역시 품사 문제인데 search as는 예를 들면 이란 뜻이에요. 뒤에 일반적으로 명사가 잘 나오죠. 예를 들면 이란 뜻으로 품사는 이걸 전치사라고 생각하셔도 될 겁니다. 뒤에 명사가 나오니까 and는 등위 접사죠. so도 등위 접사입니다. now that은 부사를 접사죠. 뭐뭐 때문에 라는 자 보니까는요 빈칸 바로 뒤에 동사가 나왔어요. 그죠? 맨 앞에 come이라는 동사가 있죠. 명령문이에요. 그러니까 명령문이니까 지금 주어가 없는 상태, 주어가 생략된 상태죠. 그 상태에서 접사 쓰고 다시 동사가 나왔거든요. 그 얘기는 주어가 역시 마찬가지로 얘하고 같이 생략된 거죠. 명령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명령문과 명령문을 연결하는 거예요. 일단 접사 써야겠죠. 주어 동사가, 그러니까 동사가 두 개니까. 그러니까 search as는 안 될 거고요. now that은 주어가 나온 다음에 동사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주어가 없는 명령문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안 되죠. so라는 것이 등위 접사긴 하지만 그래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so가 나오면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야 돼요. 명령문이 나올 수 없습니다. 따라서 b번의 and만 명령문과 명령문을 연결할 때 쓸 수 있는 등위 접사가 돼요. 15번 문제. 자, 역시 품사 문제네요. moreover 더욱이라는 부사고요. now that은 부사를 접사 뭐뭐 때문에 wherever 어디에서든지 간에 역시 부사를 접사 because of는 뭐뭐 때문에라는 전치사죠. 빈칸을 봤더니요 ing꼴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ing꼴이 나오면 이게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죠. 현재 분사나 동명사. 이게 동명사면 여기에 전치사를 쓸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동명사 말고 현재 분사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 분사의 경우에는 여기에 부사인 분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ing를 부사인 분사. 그래서 ing가 동명사냐 부사인 분사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뉘는데 동명사이면 앞에 전치사를 쓸 수 있고요. 부사인 분사면 부사절 접속사를 쓸 수 있습니다. 부사절 접속사. 그래서 보기에서 답이 될 수 있는 건 부사절 접속사인 비번의 now that, wherever, because of가 돼요. 근데 부사절 접속사 중에서 대시 들어가는 부사절 접속사가 있어요. now that, 뭐 so that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뒤에 ing나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나오는 부사인 분사로 못 바꿔줘요. 원래 일반적인 부사절 접속사 다음에는 ing나 ed꼴에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와서 부사인 분사가 될 수 있지만 대시 들어가는 뭐 now that, so that 이거 말고도 뭐 providing that, provided that 이런 것들은 뒤에 주어 동사만 꼭 나와야 되지 ing나 ed꼴을 못 바꿔줍니다. 그래서 b번은 안 되고요. a번의 부사도 안 되고 부사절 접속사지만 now that도 안 되고 따라서 c번 아니면 d번이 정답입니다. 이 문제는 해석해서 푸셔야 돼요. 그래서 해석을 하다 보면 이 뒤쪽이 주절이잖아요. 시니어 스태프가 시간에 근무를 할 겁니다. To supervise construction crews this winter. 이번 겨울에 건설 직원들을 감독하기 위해서 시간에 근무를 할 겁니다. 그죠? 그럼 이제 앞쪽에는 뭐 어떤 말 집어넣는 게 좋겠어요? Remodeling taking place at the Sailview West Resort Building. 그죠? 그 Sailview West Resort Building에서 발생하는 리모델링 때문에가 좋겠군요. 리모델링 때문에. D번이 적당하겠네요. 자, 16번으로 가죠. 16번은 역시 품사 문제. while 뭐뭐 하는 동안에 또는 반면에 부사절 접속사 however. however의 경우에는 그러나라는 뜻을 갖고 있죠.
이 경우에는 부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접속사인지 오해하시는데, 그 다음 얼마나 뭐 하든지 간에 이거는 부사할 접속사예요. 얼마나 뭐 하든지 간에 where에서 반면에 부사를 접속사고요. yet은 뜻이 두 개 있죠. 아직이라는 뜻이 유명하죠. 이건 부사입니다. 그러나 라는 뜻도 있어요. 토익 시험에 나왔으니까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등위 접속사예요. 자, 일단 문장을 보니까 tour guides will provide guests with plenty of opportunities to explore. 주어 동사 나오고요. 빈칸 나왔죠? Hearing some interesting facts about how the caves were formed. 자, 빈칸 뒤에 hearing이 동명사나 현재분사예요.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면 일단은 현재분사나 동명사 앞에 쓸 수 있는 것은 전치사 아니면 부사를 접사합니다. 그래서 D번에 yes은 안 될 것 같아요. 같이 연결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얘네는 빼고. 그렇죠? So while이나 however, where에서인데 however의 경우에는 부사를 접사 얼마나 뭐뭐 하든지 간에 라고 쓰일 때는요. however 바로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와야 돼요. 바로 뒤에 however big, however fast, however expensive 이렇게 안 오면 안 됩니다. 따라서 그게 안 오면 그러나라는 뜻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ing가 왔으니까 얼마나 뭐뭐 하든지 간에로 해석할 수가 없다는 얘기겠죠. 따라서 however 답이 아닙니다. 그죠? 그럼 while과 where에서 남았죠? 해석해서 푸는 수밖에 없네요. 둘 다 부사를 접사니까. 투어 가이드가 손님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겁니다. 무슨 기회예요? To explore, 탐사할 수 있는,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겁니다. Blank hearing some interesting fact, 흥미로운 사실을 듣는 반면에, 듣는 동안에, 그렇죠? 듣는 동안에 탐구할 기회를 많이 주겠죠. 따라서 A번에 while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17번 품사 문제, large, 큰 형용사죠. B번의 larger, 비교급으로 형용사, 더 큰, largest, 가장 큰 형용사. largely는 생긴 것만 봐도 부사처럼 생겼죠. 근데 이게 주로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 아니야? 크게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로예요. primarily처럼. 그래서 지금은 조동사 아와 본동사 아 affected, 수동태 동사 사이에 빵꾸난 거니까요. 조동사, 본동사 사이에는 부사 쓴다고 배웠죠. 그래서 D번의 largely가 정답. 18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18번 문제 역시 품사 문제 in which 접속사네요. 그렇죠? 물론 in은 전치사고요. which는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렇죠? 관계대명사가 접속사 역할하는 대명사죠. 그래서 관계대명사 나오면 접속사 역할하기 때문에 주어 동사가 두 개 있습니다. 주어 동사가 두 개. together with는 뭐 together는 부사, with는 전치사. 나도 언니는 나도 언니 A, but also B 이것 때 배운 거죠. A뿐만 아니라 B도. instead of는 대신에라는 전치사죠. 그래서 문장에서 일단 보기에 지금처럼 접속사 역할하는 게 하나라도 보이면요. 주어 동사가 두 개 있는지 확인하세요. So Ms. Minnie was chosen. 주어 동사 나왔죠. 빈칸 다음에 she will be responsible. 주어 동사 또 나왔죠. 무조건 접속사 쓰셔야 돼요. 그럼 답이 A번입니다. 그래서 보기에서 지금처럼 접사가 하나라도 있으면 주어 동사가 두 개인지 먼저 확인할 것. 자, 19번 보겠습니다. 19번은요. 역시 품사 문제죠. Advisable. ABLE로 끝나면 형용사예요. Advisability. LITY로 끝나는 것들. ITY. 이건 명사고요. Advisability. 그 다음 C번에 Advisably. LI로 끝났어요. 형용사에다 LI 붙이면 부사가 됩니다. D번에 Advising은 동명사나 현재분사가 되겠죠. 그렇죠? 자, 지금 보면 B동사 뒤에 빈칸 왔어요. 그러니까는 쓸 수 있는 건 제일 흔한 건 형용사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고 해서 뭐 명사가 못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또는 현재분사가 못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현재분사가. 그러니까 사실은 다 답이 될 수 있어요. C번만 좀 이상하고요. 자, 이 문제를 푸는 포인트는 2입니다. 2. 2이 뭔데? 가주어죠. 가주어. 가주어 다음에 B
be 동사 나오고 그 뒤에 형용사 나오고 to 부정사 나옵니다. 또는 to 부정사 대신에 명사절 대절이 나올 때도 있죠. 그렇죠? 그때 이제 대부분 99% 형용사 쓰거든요. 그래서 답이 it is advisable to 부정사예요. 굉장히 잘 쓰는 겁니다. to 부정사 하는 것이 투부정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It is advisable to 부정사 하면 투부정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그 표현을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쉽게 맞출 수도 있겠죠. 자,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20번 문제 동사 형태 문제고요. A번에 has 현재 시제, B번에 have 역시 현재 시제, C번에 would have 과거 조동사 would 다음에 have 왔죠. 이건 이제 뭐 특별히 따로 부르는 말은 없고요. D번에 had는 과거 시제입니다. 자, 일단 A하고 B는 둘 다 현재 시제인데 위에 거는 위에 있는 has는 동 주어가 단수일 때 쓰는 단수 동사고요. have는 주어가 복수일 때 쓰는 복수 동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주어가 each one, 원이 첫 번째 명사이기 때문에 주어가 되는데 단수예요. 따라서 b번에 have는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a, c, d만 쓸 수 있고요. 이 문제는 결국은 시제 문제가 되겠죠. 약간 시제가 다르니까. 그렇죠? 자, 시제를 문제를 풀 때 힌트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디스포지션이 있어요. 이 직책입니다. 이 직책이라는 얘기는 옛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얘기를 하는 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관련된 된 말투로 해석을 해야 자연스러울 겁니다. 해석을 해보면 each one of them, 그들 각자가 그죠? blank at least 5 years of relevant experience, 관련 경험을 최소 5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그죠? 갖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거 얘기하는 거고 갖고 있었습니다는 지금과 상관없는 얘기죠. Qualifying them for this position. 아, 그들이 이 직책에 자격이 있도록 하는 경력을 최소 5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럽죠. 갖고 있었습니다는 틀리진 않아요. 그죠? 문법적으로 틀린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토익에서 토익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가장 자연스러운 말을 고르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직책과 관련된 그 사람들은요. 이 직책과 관련된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우리가 평소에 잘해요. 왜냐하면 갖고 있었습니다는 이미 흘러간 과거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굳이 꾸내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뒷말하는 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토익은 비즈니스상의 얘기이기 때문에 비즈니스상에서는 현재와 관련된, 지금과 관련된 이야기만 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D번 같은 얘기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답으로 되기에는 적당하지 않아요. 토익에서는. C번의 would have의 경우에는 이게 가정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라면 자격을 갖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추측의 의미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런 게 아니라 그들 각자 최소 5년의 경력이 있습니다. 경력이 있을 겁니다. 이런 말들을 한다면 대부분 누가에게 하겠어요? 인사과장이 그 관련 뭐 된 사람들한테 보고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럴 때 추측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확실한 말을 하지 않겠어요? 이 사람들이 관련된 경력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이력서 같은 거 보고 아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투를 비즈니스상에서 이런 말투를 하는 사람을 고르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 C번의 것이 문법적으로 하자가 없지만 A번이 가장 자연스러운 말투가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20번 같은 문제는 85에서는 잘 안 나오고요. 86에서 잘 나오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물론 이렇게 이제 나올 일은 85는 사실 드물어요. 확실한 시제 힌트가 이제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여튼 20문제 같이 풀어봤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토익 문제는 기본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문법 문제 쉽게 풀 수 있다, 많이 맞출 수 있다 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단어 많이 외우고 수고 많이 외우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영어를 볼 수 있는 문장 구조를 익혀야 된다. 그걸 명심하시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